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지면 자산리에 있는 참외 농장할 만한 땅, 샤인머스켓 농장할 만한 땅, 그 다음에 수박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뭐 이것저것 다용도로 활용가치 높은 농지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접근성 좋습니다.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면은 걸리적거릴 게 없이 바로 우리 농지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농지 현재 위치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크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 땅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이유가 위에 보면 고압선 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선하지입니다. 선하지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선하지이기 때문에 시세 대비해서 저렴하다. 인근에 있는 땅들은 20만원대가 돌파했는데 우리 땅은 선하지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읍내에서 우리 땅까지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대구 성서까지는 약 45분 정도 소요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성주로 나가려면 이쪽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됩니다. 벽지면 소지지 성주 읍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이쪽은 이제 막다른 길입니다. 자, 우리 농지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농지는 큰 도로에서 한 5m 도로에서 성주 들어오면 이제 성주서 들어오면은 좌회전해가 들어오면은 요 인근의 하우스
두동이 있는데 한동은 참외 농사가 아니고 수박 농사를 짓고 있다, 그죠? 자, 요 하우스를 지나면 바로 지금 나랑 농사를 지으려고 논을 갈아 엎어놓은 농지입니다. 자, 우리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직사각형 반듯한 농지이고요, 허실이 없습니다. 나중에 농사를 지으시려면은 전기 지하수 하나는 전기 인입 가능하고 지하수는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참외하우스 13m 파이프로 설치를 하시려면은 한 2동 정도 설치할 수 있고요, 9m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한 석동 정도 하우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총부지 면적은 710평이고요. 그 다음에 폭이 약 25m 정도 되고, 제가 서가 있는 곳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끝까지 길이가 약 96m 정도 됩니다. 좌향은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남서향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세 대비해서 한 2-3만원 정도 저렴하게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땅은 고압선 선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2-3만원 저렴하다. 근데 고압선하고 농사 짓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다? 그럼 안 사시면 됩니다. 논이 고논이 아니다, 그죠? 지금 물 찌는 땅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뷰도 좋고. 자, 인근에 농지 가격이 상당합니다. 벽지면 소재지 인근에는 지금 참외논이 25만원, 30만원 가까이 지금 매매되고 있고요, 이곳은 한 20만원 전후반 이렇게 매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선하지이기 때문에 급매로 해서 지금 당 17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선하지하고 농사지가 뭔 상관이야. 자, 우리는 끝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왔다. 자, 끝까지 왔습니다. 자, 폭이 저 주변에 하우스 있는 데부터 해가지고 여기 논두렁까지 폭이 25m, 그리고 제 차가 서가 있는 저 농로에서 지금 제가 서가 있는 이까지 길이가 96m 정도 됩니다. 자, 지금 농 중간에서 농로길을 농로길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물기는 가물다. 오늘 저녁에 비가 좀 올라나? 자, 이 선로 고압선 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압선 철탑이 보이고, 그죠? 농사 짓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조량도 좋고요, 지하수도 파면 바로 물이 나옵니다. 지금 시퍼런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톡색합니다. 톡색하면서 잎마들이 제일 잘 자라. 어디 가도 톡색. 이게 아이고야. 요새 그 농지가 전부 큰 거 많이 나오는데 적당한 크기죠. 710평 같으면은 딱 알맞잖아, 농사 짓기. 평수도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리고 따로 참외 농사를 지으실 것 같으면은 객토 작업은 안 하시고 그냥 사이즈 맞춰서 이름을 타서 바로 철근 꼽아서 참외 농사라든지 샤인머스켓 수박 농사 바로 지으시면 됩니다. 인근에는 뭐 수박 참외 농장지로 활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자, 논두렁이 정비가 참 잘 되어 있죠, 그죠? 일자형으로 해가지고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은 허실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에 있는 농지입니다. 농지, 참외논, 샤인머스켓 할 수 있는 농장, 그 다음에 수박농사 지을 수 있는 농장. 근데 나무는 심으면은 키가 크기 때문에 인근에 일조권 때문에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무 심을 땅으로서는 안 됩니다. 인근에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에 있는 특용작물 재배지로 활용가치 높은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 참한 매물 많이 많이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 장화 신고 들어가가지고 발이 덥다. 웬만한 큰 차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축도 우리 농지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방송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